해발 2200m에 위치한 조지아의 가장 높은 고산마을 미시골리는 겨울 내 닫혀있다 눈이 녹아 길을 터주는 4월 중순이 돼야 어렵사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Одну вещь я спрашиваю, ну, видите, вот мне... Вот на Ушгуле приехали уже. Уже приехали, да? Это территория Ушгульская, отсюда начинается Ушгуле. 아슬아슬한 고갯길을 4시간 넘게 지나왔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코카서스 산맥의 서쪽 끝이자 러시아와 경계를 이루는 만년설이 위시굴리에 도착을 알려줍니다. 이곳은 다시 겨울, 시간이 되돌아가는 듯한 풍경입니다. 마을 입구에서 가축을 돌보는 주민을 만났습니다. 현재 49가구가 살고 있는 위시굴리. 아, вот это, да? Можно попросить это? Смотрите ваш дом, да? Спасибо заранее. 대부분의 주민들이 긴 겨울을 나기 위해 아랫지방으로 하산했지만 보리 씨는 지난 겨울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조촐한 살림살이지만 위시굴리 토박이인 그에겐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네? 어, 네. 여기서 저 사냥을 하시는데요. 이 여우도 직접 잡으셨다고 그러네요. 예로부터 사냥과 목축이 주 생활인 이들이죠. 이곳에서 즐겨 먹는 간식입니다. Попробуйте, как это. Мы хотим смотреть, как вы кушаете. Я Это соль нету ее. Ага, да. Это с солью, да? Да. 추운 지역이어서 가능한 먹거리일까요? 제가 생고기를 생선은 좋아하는데 한번 이 돼지고기 생고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인데. 보리 씨의 추천으로 용기를 내 도전해 봅니다. 맛있어요. 굉장히 고소한데요. 참치 같아요. 참치. 아마 이 추운 데서 사시려면 이런 그 고열량이 필요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미 기원전부터 삶의 기록이 남겨져 있는 위시굴리는 이곳 사람들만의 오랜 지혜와 전통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곳입니다. 특히 만년설을 배경으로 독특한 형태를 띤 탑형 건축물이 유명하죠. только много башен, да, таких. Это что это такое? Ну, это давно это здесь жили. Жили, да? Жили. Ага. Вот 2, 3, 4 это. Ага, 4 этажа, да? Когда война была, может быть. Ага, ага. Тогда один это был только. Ага, ага. Понятно. А сейчас да. Это что? Сейчас ну, просто стоит и все. Просто, да? Интересно и... вниз. Это пустое? Да. 11세기에 지어진 이 주택은 겨울이면 3m 이상 쌓이는 눈을 이겨내기 위한 거주지인 동시에 한때 침략자를 막아내는 방어 기지로서의 기능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건초 말리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이쪽을. 지금은 3층에서 5층 구조로 된 탑형 주택.
보통 1층에선 가축을 기르고 2층은 주거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층부터는 폭설과 침략자를 대비한 피난처였죠. 무슨 뼈들인가요? 당시의 흔적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음식을 해 먹고 했다라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그 겨울을 나고 여기서 생활을 했던 것 같고요. 아마 이 돌로 여기를 전쟁이 나거나 누가 침입했을 때 돌로 여기를 막은 다음에 그리고 여기 있는 사다리는 이 위로 올라가서 사다리를 치워버리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되겠죠. 녹록치 않았던 삶의 역사를 묵묵히 보여주는 곳. 코카서스 산맥 아래 첫 동네 위시굴리는 고난 속에서도 인간의 순수를 지킨 땅입니다. 길을 따라 아랫마을로 내려가 봅니다. 위시굴리의 4월. 겨우내 대지를 덮었던 눈이 녹고 푸르름이 돋아납니다. 이 싱그러움이 마냥 좋은 건 저뿐만은 아닌가 봅니다. 독특한 연주 소리가 여행자의 발걸음을 잡습니다. 역사는 음악에 투영돼 있다고 하죠. 오랜 세월 이방인의 침입을 막아내야만 했던 이들의 노래에는 애잔함이 묻어나는 듯합니다. 전통악기 총구리는 조지아인들이 신에게 진리를 호소하기 위해 연주하던 악기였다고 합니다. 음악을 즐기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게 그 조지아 그 전통 악기 청구리라는데 네 줄이네요. 12세기부터 이 땅에 울려 퍼졌던 음률. 그 옛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져고 있습니다. 부르는 사람조차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는 고대 조지아로 된 민요라네요. 아, 그냥 즉석에서 하시는데도 화음을 해가지고 노래를 하시네요. 부모가 아들에게 또 아들이 그 자식에게 물려주는 또 하나의 문화. 이들의 정서를 총구리를 통해 잠시나마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기타보다 훨씬 이 잡기가 뭐라 그럴까요? 안 아픈데요?
제가 이게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포기했는데 이거는 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도 안 아파요. 누르는데. 따블라디 네도 나도 수파스로후. 파스로후. 아 이게 지금 코드 이게 딱딱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전부 귀로 자기가 어느 음을 잡아야 되는지를 귀로 다 이거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청음이 없으면은 이 청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악기이겠네요. 우리의 한과 참 많이도 닮은 이들의 감성에 저도 아리랑을 소개해봅니다.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아라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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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두 번 하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나 그것이 스코프 도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이해했다. 네. 아라리오. 방글리스키. 나. 아리는 조지아어로 아니다라는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그 뜻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는 노래를 통해 친구가 되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긴 여운이 남는 시간이었죠. Без проблем. Вот это сегодня просто от души как-то я просто лечился. Спасибо. Дай Бог, чтобы это на позу, чтобы пошло всегда. Ну давай, еще раз.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이곳 사람들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오랜 역사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축복의 땅. 조지아에서 맞는 산중의 아침은 평온하고도 깨끗합니다. 위시굴리에서 다시 메스티아로 내려가는 길 중턱에서 작은 샘을 발견했습니다. 땅 밑에서 솟아오르는 붉은 물. 마실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반갑게도 마을 주민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나르잔은 천연 탄산수로 마그네슘과 칼슘 등이 함유돼 건강해지는 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집으로 이 물을 떠간다고 하네요. 세계적인 장수 국가로 소문나 있는 조지아.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곳이 바로 스파니티 지역입니다. 나르잔 물의 힘이 장수의 비결일까요? 코카서스 산봉우리에 둘러싸인 코롤디 호수는 여름엔 꽤 웅장한 위엄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만년설이 서서히 녹으면 땅 밑으로 스며들어 이곳에 모입니다. 지금 한창
호수로 물이 고이는 중입니다. 신기하게도 땅 속에서 물줄기가 솟아나는데요. 동심에서 나오는 호기심이 제게도 생겼습니다. 재밌는데요? 여기서 요물들이 전부 모여서 저 안 호수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이 막 이렇게 올라오네, 여기 밑에서. 스바네티 지역을 잠시 벗어나 또 다른 생존의 땅을 찾아가는 길. 예기치 않는 방해꾼을 만났습니다. 도로를 점령한 소떼. 국토의 3분의 2가 산악지대인 조지아는 목축이 주요 생계수단입니다. 처음 여기 오시는 분은 여기가 인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길을 막고 소들이 도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잠시 후 양떼가 또다시 길을 막네요. 길을 내어달라고 경적 소리조차 울리지 않습니다. 조지아 사람들은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여유를 가집니다. 에로셀리 산 절벽은 온통 구멍투성입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 13층에 걸쳐 6-7천여 개의 굴이 뚫렸죠. 사실 지금까지도 그 수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построен это в 12 веке грузинского царя Георгия III. Он не успел в своей жизни это достроить. Она достроила его дочка Тамара царица.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규모가 놀랍습니다. 그 예전 비밀 동굴 요새였던 이곳은 1283년에 발생한 지진으로 동굴의 외관이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약 300개의 방들이 긴 시간을 멈춘 듯 공개되고 있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수로입니다. 바위산 속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이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죠. 기원전 8세기 그리스의 침략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외세의 침입을 받았던 조지아인들은 살기 위해 숨을 곳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 요새는 이들에게 기적적인 창조물이었습니다. 한때 5만 명의 사람들을 수용한 거대한 땅속 도시. 더욱이 바르지아는 동굴 건축 양식이 가장 뛰어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굴에는 아직도 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좀처럼 공개되지 않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여기 어디서? 이 높은 산악에서 물을 어떻게 공급했나 궁금했었는데요. 저쪽에 보시면 구멍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양의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데 그 물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식수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바위 틈틈이 흐르는 물은 동굴 도시 곳곳에 전해졌습니다. 천년 동안 멈추지 않고 흘러 이곳에 고인 물을 맛봅니다. 너무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마치 성수를 마신 것 같아요.
살아남기 위해 바위산 허리를 파내어 광대한 비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조지아인들은 이곳에서 꼭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Во время войны, когда турки нападали, защищались люди, зашли там, поместились где-то 55 тысяч человек во время войны. Когда в 19 веке этот государство Грузии уже стало уже сильным, он потерял это значение и передал ему этот монахов. Там уже был монастыр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군사 요새였던 동굴 도시는 채 한 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수도원으로 바뀝니다. 바르지아 동굴 도시엔 많은 방이 있었습니다. 연회장과 도서관, 그리고 빵집과 목욕탕의 와인 저장고까지. 하지만 지금까지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특히 이곳에 그려진 프레스코화는 빛바래지도 않은 채 그때 그 시절을 보여주고 있네요. 교회 내부는 더욱 선명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조지아가 강력하고 문화적으로 융성했던 위대한 시기, 타마르 여왕의 황금 시대가 이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바르지아 동굴 도시를 세운 기오로기 3세와 그의 딸 타마르 여왕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이루고자 했던 조지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과연 지금 원했던 시대가 밝아왔을까요? 그 답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조지아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아마 자신들의 신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지켜온 조지아의 정신. 마치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스바네티의 너른 초원에서 방목돼 있던 소들이 집으로 향합니다. 특이하게도 이곳 소들은 때에 맞춰 스스로 이동하고 집을 찾아오는 영특함을 보이는데요. 해가 지기 전 가이드 발레리의 집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초대를 받아 하룻밤 신세지기로 했습니다. 사람 사는 모습은 어디나 비슷비슷하다고 하더니 정말 집에 온 듯 포근합니다. Что вы делаете сейчас? Кубдари. Как кубдари? Да. Испанский кубдари. А это хачапури, да? Хачапури. Местный хачапури. Местный хачапури. Йоги. Хачапури вот это. А это сырный. А это кубдари. Это кубдари. Это мясо, да? 두툼하게 반죽한 밀가루 위에 양념을 한 고기와 야채를 넣어 구워내는 쿠브다리는 스바네티 전통 음식이자 주식입니다. 화력을 높이기 위해 전통술 차차를 화로에 붓는
독특한 풍습이 있네요. 구부다리가 익는 구수한 냄새와 함께 저녁 식사 준비가 끝이 납니다. 조지아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음식, 무척 기대가 되죠? 직접 만든 요거트는 이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료. 이렇게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자랑, 와인이죠. 식사마다 전통에 따라 와인을 마신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 타마다라고 해가지고 술에 그 좌장이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병권을 쥔 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제일 연장자 거를 하고 그분이 술을 먼저 드시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마시면 안 된다는 그런 그 전통이 있답니다. 매 잔에 의미를 둡니다. 잔을 부딪힐 때마다 떠나니마저 챙기는 조지아의 고수로에서 이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느낀 맛은 오랜 역사와 어우러진 깊고 풍부한 삶의 맛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은 조지아의 맛이었습니다. 스파네티에서의 하룻밤, 잊지 못할 추억이 되어갑니다. 이른 새벽부터 발레리아네가 소해졌을 짭니다. 능숙한 솜씨에 감탄할 따름이죠. 그녀는 꼭 줄 것이 있다며 저를 잠시 세웠습니다. 그리곤 금방 짠 우유를 체에 걸러냅니다. 우유를 팔팔 끓인 후 하루 정도 숙성시켜야 한다네요. 어제 만들어둔 우유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약간 신맛이 좀 있고요. 여기 물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건데 뒷맛은 고소해요. 첫맛은 약간 시큼하고. 맛있는데요. 오늘 아침 안 먹어도 되겠습니다. 길 떠나는 여행자에게 따뜻한 인심을 건네준 사람들. 이 중세의 땅을 저는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감춰진 보물을 찾아 저는 조지아의 중부에 위치한 물의 고장 보르조미로 이동합니다. 보르조미는 조지아 최고의 휴양 도시입니다. 특히 깨끗한 물이 유명해 러시아와 유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이 도시의 이름을 딴 세계적인 광천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보르조미 시내를 걷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동상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Чайковский. 러시아의 대가 차이콥스키는 이곳에서 병을 치유하며
곡에 영감을 얻었다고 하네요. 차이콥스키마저 감동시킨 보르조미의 매력을 찾아봅니다. 유럽에서 제일 큰 규모의 국립공원이 이곳에 있습니다. 원시의 숲 그대로 보존된 보르조미 국립공원. 다양한 동식물들이 태고의 모습을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늘 끝까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조지아는 몸과 마음의 힐링이 아주 최적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 자연의 위대한 작품이 앞으로도 계속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국립공원 내 보르조미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곳입니다. 보르조미다? 아, 이게 보르조미 물을 담는 건데 2라리랍니다. вот это Борзуми, это так известно, да? Вас? Да, Витсика. Да? Давайте, возьмите. Сейчас. Спасибо. Еще не надо так и брюнуть. Я сейчас сужбуханая. Я, ну, 유명한 물이냐고 그랬더니, 뭐 그렇다고는 그러는데 더 이상 얘기는 안 해주네. 물을 한번 담아봐야 돼. 신이 태초에 이웃나라 아제르바이잔에게 석유를 줬다면 조지아에게는 물을 선물했다고 전해질 만큼 이곳의 천연 탄산수는 조지아의 자랑거리입니다. 약간 비릿한데요, 맛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소비에트 시절 집권 계층의 식탁에는 최고의 보드카와 함께 이 물이 올랐다고 하네요. 뭐랄까 철분이 좀 많이 들어간 듯한 그런 냄새가 좀 나고요. 지구 반대편 보르조미 탄산수를 얻어가는 여행자의 특권을 누려봅니다. I love the water. We have the same water in Poland. But it's better, I suppose. That it's no, it's not the same. This is another type. Yeah. Another type. It's actually like similar water, but it's better, I suppose. I really like. 산 좋고 물 좋은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러워지는데요. 천년을 써도 마르지 않는다는 물. 이 천연 광천수의 또 다른 활용법이 있습니다. 인근 비닐하우스 농장을 찾았습니다. 이곳 조지아 사람들의 식탁에 빠지지 않는 오이와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흔치 않을 정도로 색이 곱고 신선한 야채들. 아, потому что мы делаем это сэкономим. 아, сэкономим, да? Сэкономим деньги, потому что если мы этим горячей водой греем радиаторы. И здесь держим температуры, которые нужны для всего процесса. Чтобы выращивать этот продукт. Если на электричество будем. Это дороже, да? Да, дороже, да. Очень дорого стоит. Или газ. Дорого стоит все. 겨울이 긴 조지아는 대부분의 야채와 과일을 터키 등지에서 수입해 옵니다. 가격에 비해 질이 떨어질 때가 많죠. 그래서 비닐하우스 재배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온천수가 언제부터 사용됐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기 1세기에 목욕탕으로 추정되는 건물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 뜨거운 물을 이용해 비닐하우스의 온도를 조절한다고 하네요. 신이 선물한 물은 조지아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비닐하우스 농장을 데우고 난 물은 가야 할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물이 아까워 조격을 시도해보지만
온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뜨거워서 닦을 수가 없어. 더 뜨거워. 이걸 다 버린단 말이야? 응? 네, 여기다가 딱 온천 하나 짓고 들어갔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 물? 수천 년에 걸쳐 자연적으로 정화돼 인간에게 축복을 안겨준 물. 농장 주인 요세프는 물에서 얻은 선물을 저에게도 나눠줍니다. 조지아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코카서스의 비옥한 토양과 여름철 온화한 기후는 포도 재배에 최상의 조건을 줍니다. 대표적인 산지는 카케티 지역. 무려 500종 이상의 포도가 재배된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포도가 되는 거라고 하네요. 이게. 어, 비나그라드. 이게. 아하. 약 7천 년 전부터 이미 와인을 제조한 흔적이 남아 있는 조지아입니다. это когда это будет созревать вот этот виноград. когда будет это само фрукты это будет можно кушать. сентябрь, октябрь. сентябрь, октябрь, да? да. 8월. это одного 포도를 수확하면 대부분 와인으로 저장합니다. 그 맛을 보러 가는 길. 꼭 사야 할 것이 있다는데요. 와인은 돼지고기 요리와 함께 먹어야 한답니다. 아, 이게 집에서 기른 돼지랍니다. 도로 옆에 덩그러니 자리한 정육점이 익숙진 않지만 그래도 조지아에서 새로운 맛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뜹니다. 꽤 많은 양의 고기를 샀습니다. 테무르시는 3대가 한 집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와인 저장고를 소개해 주겠답니다. 조지아인들은 최초의 와인 생산지가 이 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고 있는 와이너리네요. 보기엔 그냥 창고 같지만 집을 짓기 전부터 깊은 땅을 파서 크레브리를 만들 정도로 애정이 넘치는 곳입니다. 크레브리는 우리의 김치 장독과 같은 생김새인데 이 땅속 항아리에 와인을 저장시킵니다. 야, буду открыть это. Там так надо сделать, чтобы ни одного воздуха не прошёл там. Если воздух все испортится. Так, да? Да, потому что я сделал так. А. Здесь пустой. Это пустой, да? А, 여기는 지금 비어 있는 거라고 얘기해. Пустой. Потом это надо хорошо. Почистить снизу, сверху. Ого, это тон, да? Это тон, один тон. Гела! Кипига сангдангажо? Эхо есть? 작게는 10리터부터 크게는 2000리터 크기의 크레브리가 있다네요. 작년에 담가둔 와인입니다. 테무리 씨는 판매가 목적이 아닌 가족의 음료로 매년 와인을 만든답니다. 와, 이게 좀 독특한 와인 맛인데 약간 톡 쏘는 맛이 있습니다. 톡 쏘는 맛이 있고
뒷맛의 향이 뒷맛의 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무잼 젤라트 짜자. 아, 야, 그 아빠스 달, 뭐, 바꿔줘. 가끔 나다. 쟤도 까면다. 나다, 젤라트 또 배. 미 스포츠였다. 특별히 제일 큰 크레브리를 공개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번엔 와인이 아닌 다른 종류가 저장돼 있답니다. 조지아의 전통술 차차가 숙성되고 있네요. 오, 또 다음에 그 바가지. 오, 아, 뭐지? 아트네브. 아하. 아트네브. 이제옷 водка 우시. 아, 냄새가 좋은데요? 50도가 넘는 차차는 발효되는 기간이 길수록 알코올 농도가 더 깊어집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테무로 씨는 주로 와인을 하고 남는 포도로 차차를 만들었습니다. 완성되면 투명한 색을 띠지만 아직 채 모습을 갖추지 않은 조지아 대표술 차차를 마셔보겠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사온 돼지고기로 꼬치구이를 할 모양입니다. 테무로 씨의 주문대로 긴 꼬치에 적당한 크기로 자른 고기를 일일이 끼워 넣었습니다. 일일이 쇼. 쇼, 쇼. 쇼. 어, 맞습니다. 아메시아가라. 시란 지그리야. 그리고 마른 포도나무 가지에 불을 붙이는데 바로 이것이 조지아 전통 음식 무츠바디의 맛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타고 난 숯불이 가장 중요한 맛의 비결이죠. 양념을 더하지 않고 잔불에 서서히 고기를 익힙니다. 포도나무에서 풍겨져 나오는 향과 함께 굽기 때문에 그 맛이 일품이라는데 사실 기다리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안도 너무 잘 배있고 진짜 맛있다. 드디어 완성입니다. 꼭 한 손에 빵을 잡고 꼬치에서 고기를 빼야 한다네요. 아, 이렇게 해야지 이 빵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다고 그러네요. 제가 먹어본 돼지고기 중에 가장 맛있습니다. 이 돼지고기에 포도 향이 싹 배가지고 야,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와인과 무츠바디. 진정한 신의 축복이 아닐까 합니다. 조지아의 서쪽은 흑해입니다. 터키와 20km 떨어진 채 마주하고 있죠. 이곳은 아주 오래전부터 문명의 교차로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황금 양털의 주인공 메데아 공주의 거대한 기념비입니다. 그 옛날 코카서스 왕국의 공주 메데아는 그리스의 왕자 이아손에게 반해 황금 양털을 훔쳐 함께 달아납니다. 이 신화가 조지아인에게 전하는 건 바로 코카서스 왕국의 풍요입니다. 트빌리시. 트빌리시. 네.
Сегодня ее день рождения, мы ее задумали. Поздравляю, поздравляю. И вот впервые едем, они увидят море. Море сегодня да, увидели, да, да, это, пока еще не видели. Это надо писать в дневнике. Сегодня я видела. Вас. 이들에게 바투비는 신화의 고장이자 번성했던 코카서스 왕국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Ну, для меня большое, потому что моя мама из Батуми, и с детства я приезжал. Это родной город, это да? Почти, ну, мой второй родной город, можно так сказать. Джорджия 사람들은 그때의 풍요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투미 시장은 이해로부터 동서양의 문물을 주고받던 그 어느 곳보다도 활발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역할이 많이 축소됐죠. 터키에서 건너온 야채들이 시장을 채웁니다. 시장 통 한 켠에 자리한 커피 가게입니다. 이 또한 터키식 커피라고 하는데요. 물과 커피를 함께 넣고 끓여 마시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아니, 와인을 가져야 되지. Это пацан, это что? Любая женщина, любая семья пьет. Это у нас, знаешь что? Садятся по утрам, да? Соседи вот рядом кто живет и зовут всех. Все, да? Ну, соседи рядом, да? Вот соседи как? Вот рядом дом. И собираются по утрам, вот когда мужей отправляют на работу, потом женщины собираются и за чашку кофе там разговаривают, кого как. Да, да, да. 계속되는 터키의 침략 속에 터키식 문화 양식이 이 땅에 들어왔나 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그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특히 꽃을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조지아는 꽃을 선물하지 않는 남자는 남자가 아니라는 속담이 있다죠. 저도 꽃을 사 이 여행길에서 만나는 친구에게 선물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굉장히 예쁜데요? 에페 도지! Здесь местные, да? Это как называется? 그런데 오히려 꽃을 선물 받고 말았습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또 한 송이. 소문난 조지아인들의 인심만큼 꽃이 자꾸 늘어납니다. 제가 마치 그 신랑이 된 듯한 느낌이 든다고 그랬어요. 와 이거. 아 조금 고맙소. 복다스트. 메티오 목표는 소아리네로 로토촌 오자세 뜨시노 어느새 한 송이의 꽃이 모여 다발이 됐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 조지아와 저는 사랑에 빠질 것만 같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제가 꽃을 선물을 받아봤습니다. 바투미에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다기에 전통 식당을 찾았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Могу ли я попробовать у вас аджарули? Да, можно. Да? Спасибо. 아짜롤리는 조지아 전통빵입니다. 이들의 주식이기도 하죠.
지역마다 특색에 맞게 조금씩 그 모양과 맛이 다른데 바투미의 아짜롤리가 가장 특별하다고 합니다. 아짜롤리, мы считаем, что оно ассоциируется вообще к морю. Оно имеет вид как лодочка маленькая, да? А внутри яйцо как будто там человек какой-нибудь находится. Ну, а вот такое, чтобы была история какой-нибудь к этому, такого мы не слышали,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흑해의 도시, 빵 하나에도 바다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인간이 깨지기 쉬운 달걀로 표현되는 곳은 이곳밖에 없겠죠. 갓 구운 아짜롤리 냄새가 입맛을 자극합니다. 먹기 전에 반숙으로 익은 계란을 깨트려줘야 한다네요. 그리고 계란과 치즈가 섞인 소스가 흐르지 않게 빵을 뜯어 먹어야 한답니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모든 여행이 그렇듯 아짜롤리도 제게 처음 느껴보는 맛의 경험을 선물해줍니다. 예, 처음에는 조금 느끼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느끼하지 않고 굉장히 담백하고 입에 착착 달라붙는 그런 맛입니다. 바투미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 약 30km 떨어진 우레키 해변을 찾아갑니다. 우레키 해변은 벌써 여름이 찾아온 듯합니다. 조지아의 유일한 모래 해변. 흑해답게 검은빛 모래가 유난히 눈에 띕니다. 이곳은 모래 찜질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브루시스키 레체나? 가이아 페헤마. 가이아. 아. 와이 아카네 우레 녹티와. 에헤. 페헤비자 가이아 메레. 아. 아스 차츠도 가다파. 축구 선수마저 찾게 만든 우레키 해변의 이 모래는 철분이 함유돼 있어 관절염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파도에 쓸려온 조개 껍질이 잘게 부서져 이 모래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это поможет. 이 해변에서 모래찜질을 함께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새 따뜻한 조지아의 기운이 발끝에서 느껴집니다. 흑해의 검은빛 모래가 여행자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네요. 신이 살고자 남겨뒀다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건네줬다는 이 땅. 영혼의 순수함을 버리지 않는 이곳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코카서스 산맥 남쪽 기슭 쿠라 강변에 위치한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는 기원전 4세기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5세기에 들어 카르틀리 왕국의 박탄 왕에 의해 도시가 형성됐고 11세기부터는 조지아 왕국의 수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5년 도시정비사업 때 발견된 옛 도시의 흔적은 그동안 수많은 공격을 받아온 이 땅의 역사를 잘 보여줍니다. 트빌리시는 성체 도시로 건설되어 왔습니다. 트빌리시 아투다 나치 아투다 나치 나 트빌리시 트빌리시 아투다 아투다 나치 это ворота ворота входной ворота это было ворота ворота 트빌리시 это старое восстановили раньше это
그러니까 말하자면 트빌리시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라의 풍물과 문화를 한눈에 보고자 한다면 벼룩시장을 가야 한다죠. 무슈랄리 히디를 찾았습니다. 조지아의 전통 칼 킨잘은 이들의 뛰어난 금속 세공 기술을 보여줍니다. 아, 그 지금 딱 그루지에 딱 много продают за вот этот такие какие-то. У нас со старина идет там. У нас есть такая одежда чоха называется. Чоха, да? Да. Вот ремень для чохи. А вот здесь все там. Да. Кинжалом старые так ходили. Это специальная грузинская одежда для чохи. 유난히 눈에 띄는 수공예품이 있네요. 무엇에 쓰는 용도인지 좀처럼 감이 오질 않습니다. 머리에 가져다 대니 옛 바이킹족의 장식품 같기도 하고요. 여기 깐지라는 술잔인데 조지아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술을 먹는다고 합니다. 잔으로 쓰기에는 뭔가 좀 이상한데요. 마침 제조 공방이 인근에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간지다, 간지. 간지 젤라이즈다. 아하. 예로부터 조지아인들의 술잔으로 이용되어 온 간지는 소와 산양 등 가축의 뿔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크기도 모양도 다 제각각입니다.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진흙을 발라 갈아야 합니다. 깐지의 생명은 튼튼함과 윤기 있는 외관이라는데요. 뿔속 이물질 제거에 특별히 신경을 씁니다. 아무래도 마실 것을 담아야 하기 때문이겠죠. 마지막으로 냄새 제거를 위해 파라핀으로 속을 헹굽니다. 네, 냄새가 확 없어졌는데요. 드디어 조지아의 전통 술잔 깐지가 완성됐습니다. 요즘은 장식품이나 기념품으로 사랑받고 있지만 옛날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필품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사냥을 나서는 조지아 남자들의 옷엔 깐지가 꼭 하나씩 들어가 있었다죠. 자, 그러면 쏙 들어가는데요. 휴대용으로 꽤 쓸만해 보입니다. 트빌리시 시내에도 역시 꽃집이 많습니다. 스트라스지. 아빠 처음 했던 로즈. 로즈 슈토카. 슈토카. 비아틀라르다. 물가에 비해 꽃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네요. 아까 기에 집에 대 밥 켤 유비야. 그루진. 그루진 애들. 로즈. 로즈 이제 로즈. 5,000 유비다. 아 여기도 아주 저기를 좋아한다 그러네요. 꽃을 선물하기 좋아하는 조지아인처럼 저도 오늘은 꼭 꽃을 사 선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작가 푸시킨입니다. 그대 자유로운 영혼이 원하는 곳으로, 그대 자유로운 곳으로 떠나라.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무모하게. 아, 지금 푸시킨 동상 앞에 와 있는데요. 푸시킨은 이곳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를 엄청 사랑했었습니다. 아, 물론 푸시킨은 제 러시아 문학의 원천이기도 하고요. 러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시킨은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오늘 그 푸시킨을 조지아의 수도에서 만났습니다. 푸시킨이 사랑한 도시 트빌리시. 과연 그 매력은 무엇일까요? 전설에 의하면 5세기 여기에 도시를 세운 박탕 왕은 사냥을 왔다가 상처 입은 사슴이 온천수에 몸을 담그자 치유되는 모습을 보곤 이곳으로 수도를 옮겼다고 합니다.
수도 트빌리시는 뜨거운 땅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아바노 투바니 유황 온천은 그 역사를 증명하는 곳입니다. 더욱이 1829년 푸시킨이 이 온천을 극찬하면서 지금까지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티플리스의 사우나보다 더 멋진 곳을 나는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써있네요. 200여 년 전 푸시킨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17세기 초 페르시아 점령 당시 만들어진 아라비아식 돔 형태의 온천. 지금까지도 외관이나 내부 시설들은 그때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목욕 관리사는 몇 번이나 바뀌었겠죠? 이 온천의 독특한 특징은 바로 때를 밀어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고 합니다. 뭐가 그래요? 누나가 이제 스토리 걸리 누나가 있어야 된다. 한국은 좀 아프거든요, 사실. 이거 할 때. 근데 전혀 안 아프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커다란 천 주머니에 공기를 채웁니다. 그러자 마치 마술처럼 거품이 가득 생깁니다. 여행 내 쌓인 몸의 피로가 한 번에 씻겨 나가는 것 같습니다. 두시, 두시. 아, 이제 샤워를 한번 한답니다. 저는 트빌리시를 잠시 뒤로 하고 예수도 고리로 이동합니다. 그곳엔 조자의 기원이 있습니다. 고리까진 차로 약 2시간 남짓. 가는 도중 잠시 치아투라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도시입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마을은 양쪽 산으로 V자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 망간 광산으로 유명했던 곳. 지금은 쇠퇴해가는 광산과 함께 사람들도 한 명, 두 명 이 도시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치아투라엔 특별한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 양쪽 산으로 오르는 케이블카입니다. Новый дорога. 안타보고 그냥 갈 수는 없겠죠. 1954년 이곳에 거주하던 기오로기 판출라이라는 기술자가 처음 설치한 이후 지금까지 애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귀가 다 먹먹하네. 올라갈 때는 시속 약 15km, 내려갈 때는 25km로 운행된다네요. 도심에서 약 500m와 800m 지점의 산 중턱에 정거장이 있습니다. 총 8개의 케이블카가 도시의 양쪽 산을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운행 방식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데요. 아주머니 한 분이 이곳을 지키고 계십니다. 케이블카 조작법은 간단해서 크게 위험할 만한 일이 없답니다. 볼트. 볼트. 볼트.
기계식으로 돌아가는 장치라서 소리가 시끄럽지만 한참을 더 이곳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케이블카와 함께 움직이는 장치입니다. 또 한 대의 케이블카가 내려오네요. 도착과 함께 브레이크 장치를 고정시켜줍니다. 딱히 정해진 운행 시간이 없어 항상 지켜봐야 합니다.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승객이 직접 출입문을 열고 닫아야 하죠. 케이블카 안에서 내려다본 지하투어의 모습이 근사합니다. 한때는 수천 명이 이용했지만 지금은 매일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교통수단을 애용한답니다. Вы родились в этом городе, да? А сколько вам лет, если не секрет? 78. Я не курил. Ага, это хорошо. Пить не пью, водку не пью, вино пью. А только вино, да? Это хорошо. 케이블카가 도착한 곳은 바로 산 정상입니다.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 그래서 산 허리에 층층이 집을 지었고 케이블카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저쪽에 저 보이는 글씨가 나는 행복하다, 치아투라에 살고 있어서 라는 뜻이랍니다. 저도 이 치아투라에 와서 이 아름다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한때의 영광이 사라진 지금도 여전히 소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드디어 고리의 옛 도시를 찾았습니다. 조지아어로 언덕을 의미하는 고리. 그 언덕 위에는 최대 2만여 명이 살았다는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동굴 집단 거주 지역이죠. 우플리스치케는 마치 조지아가 와인의 발생지인 것을 뒷받침해 주듯 와인 저장고가 보존돼 있습니다. 곳곳에 남겨진 흔적들이 당시 생활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네요. 이곳은 공동묘지입니다. 태고쪽 코카서스 지방은 태양을 숭배하는 믿음이 있었다죠? 우플리스치케는 태양신을 모신 종교도시였지만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 지금은 관광객들의 시간 여행의 장소로 사랑받습니다. 아이 like it very much. It's interesting. So I think it's worth to come here and to see it.
동굴들은 새로 이주해 온 기독교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계속 이용되어졌습니다. 도시의 중심에는 극장이 있습니다. 바위를 그대로 깎아 만든 모습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Играть никаких. Прямо видно озеро. Это Чехове Кальмеги 나오는 대사입니다. 자, 이게 극장이에요. 사이막, 사이막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어떠한 데코레이션도 없습니다. 마치 이 장소가 기원전에 최홉을 예견하고 만들어졌던 극장 같은데요. 극장 천장에는 소리의 울림을 높이기 위해 팔각형 홈을 파두었습니다. 그 시절 이곳에선 어떤 연극이 펼쳐졌을까요? 하지만 13세기 몽골의 침입으로 이 도시는 폐허가 되고 맙니다. 화려했던 그때의 문화도 건물도 모든 것을 잃고 만 기운의 도시가 됐습니다. 다 вода питьевая вода за горами два родника сейчас есть родники и керамическими трубами шла в городе вода питьевая. Да, если турки монголы перекрыли водопровод, тогда они выходили через тайного входа. Вы через туннель вышли? Нет. Туннель есть, который выходит прямо к реке.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й туннель. 고단했던 조지아의 역사처럼 이곳 역시 몇 번의 흥망성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곳이라 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비밀 통로의 좁은 길은 굽이굽이 이어져 있습니다. 네, 이게 비밀 통로인데 굉장히 깊은데요.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파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통로를 빠져나오면 놀랍게도 바로 무츠바리 강이 나옵니다. 약 2만 4천여 평으로 알려진 우플리스치케 옆을 유유히 흐르는 강. 적의 침입이 있을 때 이 비밀 통로를 통해서 이곳으로부터 물과 고기와 양식들을 이쪽으로 운반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그러한 통로입니다. 도시의 흥망성쇠를 수세기에 걸쳐 지켜봐왔겠죠? 조지아의 역사적 도시 고리는 사실 지난 2008년에도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3천여 명 정도 사상자가 생겼을 만큼 끊임없는 순환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전쟁과 평화.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에 언제나 새겨져 있는 아픈 글자죠. 고리시의 한 공원에는 전쟁을 추모하는 동상들이 그날의 비극을 그리며 서 있습니다. 북으로는 러시아, 남으로는 터키, 더 멀리 가자면 페르시아와 몽골까지. 수천 년 수탈의 역사를 지닌 이들에게 어쩌면 자기 몸을 지키는 무예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통 무예 학원을 찾았습니다. 12-й веке, 10-й веке. Какая литература у нас есть? В этом литературе сохранена история этого боевого искусства. Да. Они были
охраны грузинских царей. 그 당시 얼마나 격렬했던 싸움이 있었는지 남겨진 칼이 보여주고 있네요. 조지아의 전통 무예는 공격보다는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작은 방패가 낯설기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좁, 작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Вот вы сделаете мне удар. Голову сделайте удар. 방패와 칼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건 동료와 연습을 할 때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라고 하네요. 많은 수의 적들과 겨뤄야 했던 소수의 조지아로서는 아군이 다치면 그만큼 전력의 손실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조지아가 유일한 15세기 이후에 유일한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무슬림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 이러한 그 훈련들을 어렸을부터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약속대로 트빌리시 국립대학을 다시 찾았습니다. 무용과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몸을 풀고 있네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전통 춤 축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관계자들도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드디어 그 첫 막이 열립니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한 후 그동안 끊겼던 조지아 전통춤 계승의 노력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환상적이었습니다. 조지아 전통춤은 제가 본 어떤 세상의 어떤 춤보다도 박력 있고 멋진 춤인 것 같습니다. 용맹하고 강인한 생명력, 아름답게 지켜온 멋진 문화, 길들지 않는 땅 조지아엔 잠들지 않는 뜨거움이 끓고 있었습니다. 수도 트빌리시는 이곳 최대의 명절 부활절 주간을 맞아 성스러운 의식을 준비합니다. 대성당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죠. 종려나무 가지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가 다시 예루살렘을 찾았을 때 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 하여 생긴 전통. 이들에게 종려나무는 승리의 희망을 상징합니다. это что? Как называется? Бза. Самшита, самшита. Самшита? А, на русский самшита. А это что делать вот это с этой? Ничего не надо, ни вода, ни ничего. Ничего не надо. Один год так будет. Один год так. 종려나무 가지뿐만 아니라 색색이 옷 입은 달걀부터 싹을 틔운 밀알까지 볼 수 있습니다.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주가 종려주일인데 이곳 조지아 사람들은 전부 종려주일에 이 종려나무를 들고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И все плохое вместе с этим уйдет. Ага, отлично.
Все хорошее вместе с новым придет. А вот здесь вот обязательно должен быть вот такой вот маленький-маленький сыночек. Вот они, вот, посмотри. Эгила на он дэнэн. You have baby? Yes. Okay. I have. Again come too much baby. 아 여기 애기 순이 하나 나오는데 저한테 애기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하나 더 낳을 수 있대요. 이 시기가 되면 작은 것 하나에도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종려나무 가지는 집으로 가져가 말려둔답니다. 그리고 1년 뒤 다시 가져와 부활절에 태운다고 하네요. 집에 있던 모든 부정이 함께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2004년에 세워진 사메바 대성당입니다. 조지아 정교회 독립 1500주년을 기념해 완성됐죠. 거의 발 디딜 틈이 없네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당 안이 완전히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때가 때인 만큼 이곳을 가득 메운 사람들로 이동마저 힘듭니다. 돔 형식의 높은 천장이 유명하죠. 조지아 정교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입니다. 부활절 일주일 전, 이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를 기념해 대주교가 사회 주요 인사들에게 선물을 전합니다. 조지아인들은 오늘 기도를 하고 부활절까지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활절 당일 12시부터 밤샘 기도를 드린 후 자신들의 고행을 마친다고 합니다. 아, 또 쉬다. 초기 기독교 국가 조지아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조지아 정교를 믿습니다. 조지아의 정신적인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사메바 대성당엔 익명의 후원자들이 많습니다. 멀리 코카소스 만년설이 보이는 이곳은 트빌리시에서 북서쪽으로 3시간 떨어진 곳입니다. 신의 존재를 가까이서 느끼기 위해 기적 같은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드디어 까치스키 수도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찔하게 보이는데요.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죠? 바위 기둥처럼 우뚝 솟은 외딴 암석 위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까츠키 수도원은 5세기경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40m 높이의 기암괴석 위에는 두 개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도사들이 수행을 하고 있죠. 이곳을 지키는 수도사를 만났습니다. 안내를 받아 절벽 아래 작은 박물관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오래전 이곳에서 발견된 기도문입니다. 언제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지아 문자는 기원전 284년경 이베리아의 국왕인 파르나바즈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위로 오르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깎아지는 절벽을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부활절 기간엔 조지아 정교 대주교의 명으로 일반인은 출입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입구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과연 이걸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90도입니다. 각도가 90도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한번 올라가서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최소한의 기도 공간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신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에 숙연해집니다. 그들의 영혼의 기도를 방해할 수가 없어 아쉬운 마음을 접고 그냥 돌아섭니다. 믿음의 성지 가츠키에서 실향민이 살아가는 도시 죽디디로 향합니다. 죽디디는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자치국을 이룬 아파스와의 경계선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1992년 1년간의 전쟁 이후 아파스에서 온 조지아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죠. 기울리 씨는 몇 년 전 아파스를 떠나 조지아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고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아파스로 가기 위한 조지아 측의 마지막 출입 통제선입니다. Это первая граница, где стоят грузины. После этого, как у кого есть паспорт, идут до России границы. Там после России Абхазия, где Россия не стоит. Если паспорт нет, здесь тоже нельзя перейти. Если грузинский паспорт не имеешь, нельзя перейти здесь границу.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선 아파스와 조지아 두 개의 여권이 필요하답니다. 아파스 땅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을 가봅니다. 아픈 역사를 간직한 인구리 강입니다. 전쟁 중 양측 군대가 이 강에서 접전을 치르기도 했다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강을 건너 피난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멀리 아파스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조지아와 아프카지아의 중립지대입니다. 이 안에서는 어떠한 촬영도 허가가 되어 있지 않고 저 끝으로 가면 이제 러시아군이 지키고 있는 이제 아프카지의 경계선이 나옵니다. очень жаль, что не можешь перейти сюда. Смотреть издалека. Близко не можешь подходить. 갈 수 없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Когда у тебя там родственники, друзья. 저 경계선 넘어 고향으로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여기가 이 아프카지아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사는 곳이라고 그러네요. 아프카즈 실향민들이 모여 살아가는 아파트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부활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곳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손님이 반가운가 봅니다. 가족을 두고 혼자 이곳에 온 실향민 아르벨로디 씨를 만났습니다.
이 오래된 아파트에 여섯 가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몰라 가구며 생활용품들을 마련하지 않았는데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자 20 лет вы не ездили? Нет. 아르벨루디 씨는 가족과 함께 보낸 마지막 부활절의 추억도 이젠 가물거린다고 합니다. 분단의 아픔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죽디디의 슬픈 이야기를 뒤로하고 그들만의 축제로 도시 전체가 들썩거린다는 슈코티로 갑니다. 슈코티는 인구 2천여 명이 살아가는 작은 마을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조지아에서 제일 큰 부활절 축제가 열린다고 하네요. 시장은 명절을 보내기 위한 준비로 제일 바쁜 곳이죠. 시장 구경에 나서 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빨간 가루입니다. 엔드로라 불리는 천연 염료입니다. 나무 뿌리 같아요. 뿌리를 으깨가지고 만든 거 같습니다. 이 붉은색이 예수의 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조지아의 시골 장터엔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부활절을 맞아 집에서 구운 전통빵도 시장 한켠에 자리를 잡습니다. 빵 하나에도 정성을 담아 자신의 믿음을 하늘에 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어느 곳을 찾아도 조지아 사람들은 소박하고 평온합니다. 외곽 공동묘지 입구에 축제를 상징하는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렐로 게임을 뜻하는 손과 공 모양이죠. 14세기경 터키군의 침략을 이곳 슈쿠티에서 물리쳤다고 합니다. 이 승리를 기념해 매년 렐로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경기에 이긴 팀에게 공을 수여하게 되는데 공은 항상 공동묘지로 오게 된답니다. 렐로 게임을 주관하는 곳은 마을의 교회입니다. 부활절 하루 전에 경기에 쓰일 공을 만듭니다. 전통에 따라 손으로 한땀 한땀 제작해야 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먼 곳에서 공을 만드는 장인을 초대했습니다. 매년 단 하나의 공이 만들어집니다.
이곳의 부활절 축제는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 방송국에서도 그 과정을 취재해 방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In France, rugby is very famous. And Lelo is like old rugby. So in France, you don't play this old game anymore. But before, people used to play something like Lelo in France. So it's, I think it's interesting to see how people play it here and how cultural and social event for the village and gives a good image of Georgia. 동네 한 가족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부활절 명절을 함께 보내기로 했죠. 낯선 손님이 아직 어색한가 봅니다. 하지만 분명 꼬마도 조지아인의 낙천적인 성격을 이어받았다면 금방 친해지겠죠. 부활절에 먹는 바스카 케이크를 만드는 중인가 봅니다. 반죽에 건포도와 젤리 등을 섞습니다. 바스카 케이크 만들기에 도전해봅니다. 발효시킨 반죽이 손을 부드럽게 간지럽히는데요. 이 빵이 완성되면 교회로 가져가 축성을 받는다고 합니다. 에타 그 고드라스 젤리. 고드라스. 고드라스. 1년에 딱 한 번 만드는 고드라스 젤리. 고드라스 젤리. Это настоящий праздник. Праздник. Праздник, да? Очень хороший праздник. 세계적으로 이 바스카 케이크를 만드는 곳은 조지아를 포함한 러시아와 불가리아 등으로 동방 정교의 국가들입니다. 드디어 달걀을 삶을 차례입니다. 크라스카, 크라스카. 꿀타스라쿠야, 쫄티 크라스카. 크라스, 크라스니, 라즈니, 라즈니 цвети, 라즈니 цвети. Ну, вообще-то по-красному надо. 부활절을 위해 달걀에 종려나무를 붙이고 엔드로 염료를 넣어 붉게 물들입니다. Это кипяток, потому что это краски ещё лучше, да? Лучше, лучше. Угу. 부활절 달걀을 준비하는 이들은 달걀 하나하나에 단순히 색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오롯이 새기는 듯합니다. 너무 예쁜데요, 이거? 이게 종려나무인데 종려나무를 붙여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부활절 달걀이 될 것 같아요. 크라시바, 크라시바다. 푸시니차. 아, 푸시니차, 푸시니차. 푸시니차. 이거 바로 테블라도 발라주시고. 맞아, 맞아. 파스카도 다 와도 막. 싹을 피운 밀알 한 묶음이 새 생명처럼 싱그럽네요. Это хорошо. У нас очень много традиций. Древнейший, Грузия, древнейший народ, понимаешь? 드디어 기다렸던 파스카 케이크가 완성됐습니다. 케이크는 높게 부풀어 오를수록 잘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야곱 씨 아내는 빵을 높게 만들기 위해 빈 깡통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바스카는 그리스어로 부활절이라는 뜻입니다. 이 빵이 어디서 오게 된 건지 알 것 같죠? 하지만 중요한 건 만든 사람의 정성이겠죠. 아, 제가 이거를 꺼냈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이 됐답니다.
빵이 식으면 위에다 시럽과 설탕을 올려 장식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파스카 케이크는 이웃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의 이웃이 됩니다. 부활절 붉은 달걀과 함께 이제 만찬을 즐길 시간이 다가옵니다. 원래 이 식탁은 부활절이 끝난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차려진다고 합니다. 부활절 식탁을 앞두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 명절처럼 이들도 모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 부활절 음식을 같이 나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곳 조지아 사람들은 생활 자체가 신앙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루 전에 부활절 만찬을 차려준 고마운 가족들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가고 기다리던 부활절이 내일로 다가옵니다. 조지아 부활절 최대 축제인 레일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공에 와인을 받아 마십니다. 이 와인은 누구나 마실 수 있고 마신 사람에겐 행운이 온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지켜온 공의 무게는 약 18kg입니다. 무게를 맞추기 위해 와인과 흙을 번갈아 채웁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공을 향해 돌진하기 때문에 공은 단단하고 무거워야 한다네요. 제법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저울로 무게를 재 18kg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응원의 건배와 함께 마지막 와인을 공에 넣습니다. 렐로 게임엔 참가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나뉜 사람들이 공을 자기네 마을 쪽으로 옮겨 놓으면 됩니다. 신부가 공을 가지고 마을의 중심가로 갑니다. 이 시간만큼은 서로 공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시합 중에 공을 만지는 사람에겐 행운이 온다는 전설이 있다고 하네요. My impression is that I really like it because it's lovely, you know, people feel it, you know, you feel the fight who is coming, you know, and
all this good wine, all this good toasters, all these strangers who are appreciating that. That's very beautiful, you know.경기를 앞두고 마을 중심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직 경기 시작 전인데 벌써부터 공을 차지하기 위한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드디어 신부님이 공을 공중으로 던졌습니다. 이제 밀고 밀리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응원 열기도 경기 못지않죠? 경기를 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사람들이 올라가 구경을 합니다. 하나의 공을 두고 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그 속에는 경쟁도 있고 용서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까지 큰 부상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Are you okay? Okay? I think you get here. I'm going to get out of this. I don't know what I'm saying. 온 열정을 다하기에 탈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기가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 다리를 넘으면 아랫마을의 승리입니다. 윗마을의 5연승을 막아냈네요.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좌절이 교차하는 순간. 이 공은 이제 아랫마을 차지입니다. 원시 럭비와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전승되고 있는 렐로 게임. 매년 부활절 이 마을에서는 공 하나를 놓고 싸웁니다. 올해도 공동묘지로 공을 가지고 옵니다. 아랫마을의 조상에게 이 공을 바칩니다. 오늘같이 특별한 날 간지에 와인 한 잔이 빠질 수 없습니다. 전통대로 한 번에 다 마십니다. 이곳이 바로 조지아죠. 신들의 고향이라 불리는 그곳. 오랜 외세의 침략을 견뎌낸 그곳. 그곳은 열정으로 땅과 신앙과 전통을 지킨 사람들이 있는 조지아입니다. 저는 조지아에서 아주 오래된 뜨거움을 발견했습니다.